이 다양성이 확대되고 성장의 한계가 좀 보이고 있는데 이 STO가 이제 또 제도 권한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또 시장이 또 커지고 있고 또 그러한 그 것이 기본이 돼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지금 있습니다. 토큰화 규모가 한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그 투자가 시장에 불러올 흠폭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져 있습니다.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굉장히 그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그 흐름 속에서 이 시장이 또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담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STO 시장에서 우리가 K-룰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왔다.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면에서 기대가 또 커지고 있고요. 이런 면을 좀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규범을 베끼고 또 참고하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면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런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시작점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